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목포 MBC와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뉴스 모국어 서비스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화재 오인 신고가 많은 이유와 광양 읍성과 관련한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된다는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해 12월 2일 오후 한평소방서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로 화재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화재 발생, 한평군 학교면 앞다리길 철컨조 콘크리트 지붕 3동 2층. 소방차 3대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오작동이었습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화재가 났을 경우 자동으로 119에 신고 전화가 들어가는 장치로 1,500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설치돼 있습니다. 대형 화재로 분류가 되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오인 신고는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만 9,200여 건에 달합니다.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여러 대의 소방차가 동시에 출동하게 되는데 오인 출동이 많을 경우 소방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오작동은 눈이 많이 내리는 1, 2월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열이나 물기에 반응하는 감지기가 습한 날씨를 화재로 잘못 인지해 119 신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불이 났을 때도 반응을 해서 위에서 이제 쇼트가 일어나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듯이 물기나 습기가 있었을 때도 똑같이 거기서 쇼트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소방당국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 오작동과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 발신기와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또 공장 안전관리자들에게 습기나 열기 등 화재 감지기 오작동 원인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장소별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설치를 권장해드리며 화재 발생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셔서 소방서에 통보해주시면 저희의 소방력, 출동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소방당국은 3번 이상 자동화재 속보 설비 오작동이 발생한 시설 점검을 3월 전까지는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무안군청 건설교통과 사무실. 책상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결혼이 계속 발생하지만 오랫동안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두세 사람 목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원이 다소 부족한 상태라서 경력이 있는 팀장들이 직원들하고 업무를 같이 야간 작업까지 해서 그 업무 공백이 되지 않도록. 토막직과 건축직 등 시설직에서 이 같은 정원 미달 사태가 심각합니다. 무안군은 지난해 10명의 구급 토목직 공무원을 뽑으려 했지만 임명된 신임 공무원은 고작 2명. 공무원 채용 필기 시험에서 과락으로 불합격이 속출했습니다. 지난해 전남도가 실시한 시군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토목직 과락률은 81%, 건축직은 72%에 달했습니다. 추가로 실시한 시설직 경력 체험 시험 또한 90%가 넘는 과락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공무원 정원 미달이 심각한 일부 시군은 전남도 공채 시험 이외에 자체 선발 시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혼을 위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말에 급하게 제 자체 채용을 하기 위해서 그 공고를 냈습니다. 보통 수십 대 일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해 재수, 삼수가 기본이라는 공무원 시험. 그러나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신임 공무원을 못 구해 안달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추운 날씨에 완전 무장한 환경미화원이 도로의 쓰레기를 빗자루로 쓸어 한 곳으로 모읍니다. 모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고 또 다른 청소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들의 업무 시간은 매일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11시간씩 추운 도로 위에서 힘겨운 작업을 하다 보면 이내 녹초가 되기 쉽상입니다. 이제 시민들에게 이게 쾌적하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하루 종일 고된 야외 작업에 시달리지만 환경미화원에게 주어지는 휴게 시간은 고작 3시간. 휴게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수관 내 환경미화원이 270여 명인 것에 비해 휴게 공간은 단 3곳이 전부입니다.
휴게시설 한 곳당 9명의 환경미화원이 휴게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셈이어서 휴게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습니다. 냄새 나고 그리고 움직일 공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휴게소리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활용하지 않고 저쪽 식당에서 잠깐 좀 쉬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인근 교회 휴게실에서 쉬거나 아니면 그 식당 앞에 그냥 앉아서. 이곳은 컨테이너로 된 환경 미화원들의 휴게 공간인데요. 성인 남성 10명이 겨우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은 협소합니다. 미화원 관리를 맡고 있는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아 추가적인 휴게 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휴게시설을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작업 공간이 넓을 경우 접근하기 쉽도록 거점별로 여러 군데에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휴식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건물이 모두 철거된 채 남아있는 광양 매일시장 부지. 동구교지지 등 고지도에는 해당 부지가 광양읍성 수령의 집무실이 있던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시장 건물을 새로 짓는 공사를 하고 있었지만 최근 조선시대 관아토로 추정되는 석재 구조물들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부지에서 광양읍성으로 추정되는 담장과 기와가 발견됐다며 조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정밀 발굴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읍성과 관련해 공식적인 정밀 발굴 조사가 시작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핵심 시설 또 석렬 담장 이런 유구화하고 기화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정밀 발굴 조사로 전환하게 된 매장물이 발견되면서 아직까지는 주차장으로 쓰이는 저곳까지 발굴 조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600년 전 축조됐다는 광양읍성의 기록은 조선 왕조실록 등 여러 고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훼손돼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지역사회는 그동안 사라진 읍성의 자취를 기억하고 알리려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조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시설물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보존의 방법도 있고요. 사진이나 기록들을 남겨서 보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광양읍성이 이번 조사를 통해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과 함께 자치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달 11일 대구 FC와의 2021 FA컵 결승 2차전에서 신승을 거두고 우승컵을 차지한 전남 드래곤즈. 전남의 FA컵 우승은 2부 리그 팀 가운데 최초 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됐습니다. 지난해 FA컵 우승 이후 전남은 코칭 스태프를 새롭게 정비하고 다시 맹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2부 리그 강등이라는 아픔을 겪은 전남의 올해 최종 목표는 1부 리그 진출입니다. 새롭게 전남에 합류한 선수들도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치러야 할 대회가 올해 뭐 많지만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팀의 목표는 K2에서 다이렉트로 승격할 수 있게 우승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팀의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1부 리그 승격을 위해 전남이 극복해야 할 난관도 적지 않습니다. 전남은 올해 3월로 예정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와 함께 K리그를 함께 치러야 합니다. 선수들에게 체력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앙수비수 박찬용과 공격수 이종호 등 FA컵 우승을 이끌었던 주축 선수들이 잇따라 팀을 떠나면서 어떤 식으로 팀 재편을 이뤄낼지도 고민입니다. 전남의 정경준 감독은 올 시즌 새롭게 이적한 15명의 선수를 중심으로 각각의 장점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팀 운영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수들한테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본인에 맞는 축구가 어떤 건지 빨리 찾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심도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프로축구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킨 전남 드래곤즈. 젊은 선수 영입과 새로운 팀 전략 수립을 통해 2022년 시즌 1부 리그 진출이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지역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남 도립대학교가 내년도 학과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습니다. 18개 학과 가운데 4개 학과를 폐지하고 1개 과를 신설해 15개 학과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폐지가 결정된 4개 학과는 경찰경호과, 유아교육과, 보건의료과, 산업디자인과로 입학생 유치 경쟁력 등 교육 수요를 고려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입학 정원은 645명에서 410명으로 30% 감축한다는 방안.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수요를 이제 고려한 거고요. 학과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는 이제 이번에 좀 폐과를 하게 되고. 네 개 학과 폐지 대신 신설되는 학과는 귀농 귀촌 학과입니다. 연간 4만 명에 이르는 전남 귀농 귀촌 인구를 고려해 귀농 귀촌인의 창업과 직업 전환 교육 수요가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남 도의회는 네 개 학과를 폐지 대상으로 선정한 기준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관련 학과 재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연 이과가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폐지 절차를 받게 되는 것인지 저희가 한번 좀 더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구 감소와 학내 구성원 갈등 장기화, 교육부 재정 지원 탈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 도립대. 이번에 나온 학교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학교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가온 뉴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